피에르, 당신 요즘에도 캐바레 드나들어? 갑자기 그거 왜 물어? 당분간 자제 좀 해. 곧 큰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니까. 단속? 당신 대마초 피우지? 어, 근데 왜? 그거 단속한다고. 에이, 그걸 누가 단속해?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. 청와대 특별 지시로 지금 중정까지 나가서 수사를 한다니까. 청와대에다 중정까지? 아씨, 우리 손님 반 이상이 가수 배우고 걔들 중에 대마초 피는 애들 무지 많은데, 아 이거 어쩌나 그래. 어이 홍수범. 누구세요? 잠깐 같이 좀 가야겠다. 어디를 가보면 알아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나 잡아가지 마. 죽어. 조용히 따라와. 내가 뭔데 진짜. 아 이거 무대 올라 시간 다 됐는데 수봉이 자식 왜 안 올까요? 야 그 자식 좀 텔레비전 좀 나오더니 꼴값을 떠는 것만 아주. 야 혜순아, 수봉이 왜 안 나오는지 몰라? 그걸 왜 저한테 모르세요? 야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. 니네들이 사귀는 거 아니었어? 아니에요. 에?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저번에 무대 뒤에서 둘이 키스하는 거 내가 봤는데. 뭐? 내가 떠봐서 하는 얘긴데 너 수봉이 꽉 잡지 않으면 걔 훨훨 날아간다. 나도 뜨니까 옛날 것들 다 귀찮고 싫더라고. 혜빈이는 솔직해서 마음에 든다니까. 야 혜빈아, 수봉이 대신에 먼저 올라가자. 아, 좋아요. 가자 가자. 아우 나도 좋아. 자 가자 가자. 아씨 또 어디 간 거야? 아, 사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. 사장님은 왜? 그게 아, 저 혜빈이 일로 상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아, 사장님 안 계시면 저기 신이사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. 그럼 수고하십시오. 나 고등학교 때 극장 주인 아들 행세하느라 텅 빈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곤 했었어. 그때 본 영화 중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기분이 영 이상했었어. 왜요?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을 이해하기엔 그때 내가 너무 어렸던 거지. 두 사람의 사랑 얘기가 불결하게 느껴졌으니까. 근데 나이를 먹고 다시 보니까 그제서야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더라고.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눈 덮인 황량한 벌판 별장에 지바고가 피신해서 살 때야. 세상에서 제일 외로울 것 같은 지바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. 지금 내가 그래요. 외로움이 내 운명인 것처럼 알고 살다가 기태 씨 만나고 사랑하면서 처음으로 행복함을 느꼈어요. 다시는 갖지 못할 걸 알아.
다신 외롭게 하지 않을게. 작은 파도에 흔들렸던 날 용서해요. 그 어떤 큰 파도가 와도 기대시 놓치지 않을게요. 사랑해요. 온다.